8개월째 계속되는 무상급식 갈등이 결국 도의회 중재마저 결렬되면서 장기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교육청으로선 무상급식 회복도 어렵게 됐고 급식 예산에 관한 도의회 감사까지 받는 최악의 결론이 난 셈인데요. 이 급식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행보로 실리는 실리대로 잃고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도의회와 경남도 교육청의 3자 중재회의가 끝내 결렬되며 올해 무상급식 회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선별급식이냐 보편급식이냐의 핵심 쟁점에 양보는 없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애초부터 중재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경남교육청의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만남에서 교육청 대표인 행정국장이 선별과 보편을 절충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의견이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무상급식 협상을 주도해온 담당 국장이 스스로 대표성을 부정하자 중재를 주선한 도의회는 불쾌해했고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다시 개인 견해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하고 전향적 자세는 변함없다는 요지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이 가기 전에 이 문제 정도는 한번 안으로 일단 내가 행정국장한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재량권을 드립니다라고 재량권을 위임해서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팡질팡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도의회의 선별급식 중재안에 두 차례나 답변을 유보했던 교육청은 홍준표 지사의 소환 전날 갑자기 중재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일선학교에서 진행 중이던 학부모 설문조사도 중단시킨 기습적인 기자회견은 두고두고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 대상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교육 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파행 8개월째 중심 못 잡는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신뢰도 잃고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